김밥은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맨날 먹고 싶은 유부땡초 김밥 만들기. 사각유부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땡초와 당근, 양파, 마늘은 다져줍니다. 계란은 소금 살짝 넣어 풀어준 후 계란말이를 만들어줘요. 팬에 기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 넣어 섞어주다가 간장, 굴소스, 올리고당을 넣어 졸여줍니다. 유부와 당근, 땡초를 넣고 볶아준 후 밥을 넣어 볶아줄게요. 불 끄고 참기름과 후추 뿌려 섞어주세요. 김 위에 유부볶음밥을 깔아주고 계란과 단무지를 넣어 돌돌 말아주면 끝입니다. 이거 김밥집에서 팔면 대박날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맛있습니다. 제발 굽지 말고 끓여주세요. 갈치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입니다. 먼저 갈치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내장과 검은막, 지느러미, 비늘을 제거해준 후 세척해줍니다. 접시에 담아 맛술, 소금 뿌려 냉장고에 잠시 둘게요. 얼갈이 배추, 무, 표고버섯,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단호박을 손질해주세요. 배추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쳐 물기를 꽉 짜줍니다. 육수에 물을 넣고 살짝 투명해지면 표고버섯과 갈치를 넣어주세요.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을 넣어줍니다. 갈치가 익으면 배추와 대파, 단호박, 고추를 넣어주고 취향껏 간을 맞춰주세요. 그럼 비린내 없이 얼큰한 갈치국 완성입니다. 제주도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갈치국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주도민만 안다는 간장갈치 조림입니다. 먼저 손질 후 세척한 갈치는 소금 살짝 뿌려 냉장고에 둘게요. 찬물에 육수팩을 담궈 15분간 우려 육수를 준비해주고 무말랭이는 미지근한 물에 담가 10분간 불려줍니다. 무, 대파, 꽈리고추, 당근, 표고버섯, 홍고추, 청양고추를 썰어준 뒤 양념장도 만들어줄게요. 진간장, 맛간장, 물엿, 맛술, 황설탕,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참치액, 굴소스를 넣고 섞어줘요. 육수에 무, 당근, 표고버섯, 무말랭이, 갈치를 넣고 양념장을 부어 끓여줍니다. 졸아들면 육수 300ml를 추가해준 후 대파와 고추도 넣고 한 번 더 졸여줄게요. 200ml 마저 넣어준 후 양념이 찐득해질 때까지 졸여주면 완성입니다. 제주도 살 때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갔는데 이제 집에서 해먹어도 되겠어요.